지난 4일 오전 10시 강남구 역삼일동 스칼라티움에서 2019 경로당 지도자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는데요. 경로당 163개소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지도자들의 지도자의 역할과 리더십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과 동절기 노인 건강 관리에 관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 방안을 고민해보고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관내 경로당이 웃음과 건강, 행복이 넘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하며 강남구는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만족감을 증진시키기 위해 경로당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